네. 이번 주 이베스트 위크로 저희가 특집 편성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죠. 이베스트 위크의 위크 글씨체가 약간 WWF 그거 글씨체랑 좀 비슷하다는 지적도 좀 있으신데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투지를 갖고 여기 지금 출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평소에 듣기 어려웠던 이야기, 벤처 그리고 비상장. 사실 이거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한번 어렵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에서 오신 염동찬 책임연구원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몰캡도 아니고 네. 벤처랑 비상장이요. 네. 생소하시죠? 이거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아무래도 네. 이 벤처 기업들이라든지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장 기업들에 비해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알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만큼 뭐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이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작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중소형주 굉장히 네. 성과 좋았고 성장주들 정말 성과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 있는 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면은 이 상장시켜가지고 공모주 시장 뜨거웠잖아요. 네네.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뭐 유동성의 힘도 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의 정책의 힘이 정말 빛을 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느 네. 정부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네. 이 벤처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늘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자본시장의 자금이 벤처 기업들로 이 중소형 기업들로 스타트업 기업들로 갈 수 있도록 이 지원을 했다는 점이 좀 독특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에 이 시장 상황이 중소기업들 성장 기업들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었잖아요. 네. 이 정책과 맞아 떨어지면서 지난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정책 쪽에서 뭐 세 가지 정도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벤처 관련해서요. 네, 기업의 네. 정책 같은 경우 아니 그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 쪽이에요. 네. 세금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매년 끝나면은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받지? 항상 이거 생각을 하시는데 이 연말정산에서 벤처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파격적으로 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네, 벤처로 이제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에 네. 주식 형태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요, 네. 연간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게 상장사의 경우에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비상장사죠. 비상장 벤처 기업에.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네. 아, 그래요? 뭐 심지어 KOTC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KOTC는 뭡니까?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네. 이 장외 주식시장 중에서 네. 가장 메이저한 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미래의 샛별들이 이제 막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곳. 네네. KOTC라고 합니다. 네. 네.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간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네. 소득공제를 해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면은 지금 대한민국 연봉 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 사이가 네. 소득세율이 한 27% 정도 됩니다. 27%인데 그렇다면은 이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소득공제로 27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공제를 해주니까. 그러면은 100만 원어치 주식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73만 원만 내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잠깐만요.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하면 네. 27만 원을 돌려준다고요? 그렇죠. 소득세율만큼 돌려주는 개념인 거죠. 그 소득세율이 더 높다면은 만약에 네.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된다면 35%, 35만 원을 돌려받게 되겠죠. 100만 원에? 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소득세율은 높아지잖아요. 아, 굉장히 세율 측면에서는 파격적인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이게 원래 2020년까지 유지될 네. 예정이었는데 작년이었는데 이번에 연장됐어요. 2022년까지입니다. 그만큼 소득 쪽에서는 소득 공제 쪽에서는 어떻게 네.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27만 원 돌려받고 73만 원 날리는 건 아니겠죠? 아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을 선별하는 거는 중요한데 네. 이제 마음에 손을 얹고 과연 이 상장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위험이 없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상장 기업은 그렇게 막 맞습니다. 이 확률의 문제죠. 그렇겠죠. 네. 어쨌든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로 세금을 소득공제를 해준다까지는 알았는데 네. 문제는 어떤 기업이 괜찮은지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두 번째로 한 정책은 이 개인들이 벤처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정책들을 마련했는데 네. 저는 뭐 두 가지 정도를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크라우드 펀딩. 네. 뭐 들어는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할 수 있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17년에 이제 세법 개정하고 하면서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늘렸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소규모 기업들이라도 이 아이디어가 있고 이 크라우드 펀딩을 유치하는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유치하면은 네. 그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네, 당연히 위험합니다.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많이 유치받기 때문에 이 뻥튀기를 하는 이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위험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 기업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방안은 늘어났다는 거죠. 네. 이게 무섭다면은 벤처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벤처 펀드. 네, 2018년도 1월 달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네, 네. 2018년 1월이었는데 네. 거기에 있었던 내용 중에 벤처 기업들을 투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벤처 펀드에 대한 제재를 그 완화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벤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제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벤처 펀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 펀드에 주는 혜택들이라든지 네. 투자자들한테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벤처 펀드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작년에 시장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규제는 완화시키고 시장도 그 우호적이고 이 두 가지가 상황이 합쳐져가지고 작년도 벤처 펀드 결성된 금액이 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높았습니다. 어느 정도? 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네네. 안 나고 여기 뒤에 최대. 있기는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금액 자체로 보면은 역사상 가장 연간 기준으로는 네. 많은 규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네. 일단은 그 정보도 잘 없고 네. 뭐 하다못해 무슨 제대로 된 공시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투자하냐 이제 이런 분들이 이게 많은데 완전히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위험하고 당연히 정보도 좀 적은데요. 네. 이제 상장 전에 있는 쓸만한 기업들 어느 정도 뭐 스타트업이라고는 하더라도 네. 5년, 7년 이 정도 이 기업을 운영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그 사업보고서라든지 보기보고서도 올라옵니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사업의 네, 내용을 네.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사업 보고서 천천히 읽어보면은 네.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제품이 있고 뭐가 이렇게 위험 요인이고 뭐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 코스닥, 코스피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상장 기업들도 전자거래 시스템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 공시가 된다는 점을 아시면은 네. 조금 정보 비대칭성이 좀 완화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예를 들어 제가 사고 싶으면 네. 뭐 증권회사에서 살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KOTC 같은 경우에는 네. HTS에서도 이렇게 거래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HTS에서도 이게 MTS에서 KOTC 네. 메뉴가 따로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네. 기업 이름 치면은 KOTC 기업들이 그대로 검색이 되는 그 MTS도 있거든요. 네. 검색해 보시면 어떤 기업들 있는지 좀 아실 거예요. 뭐
포스코 건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KOTC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데인데 포스코 건설? 그렇죠. 상장사가 아니에요? 상장사 아닙니다. KOTC 기업인데 이거는 뭐 비상장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건 뭐 벤처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비상장 기업들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네. 뭐 프리 IPO 그러니까 IPO 직전에 공모주를 노리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네. 완전 이 비상장 기업이지만 그 상장한 지 그 결성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지만 성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어쨌든 투자를 하시면은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네. 그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주식 투자의 경험이 많지 않은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까? 일단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 선호도가 높고 주식 시장에 대한 네.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 아무래도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의 성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기업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가를 선호하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분들이 기업가를 하는 거는 사실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관적으로 봐야 하지만 이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좀 그 줄이려면은 뭐 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만큼 노력은 더 많이 들고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높다.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들어가요. 네. 그러면 들어가서 뭐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기 KOTC? 네. 여기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있으면 여기 중에 뭐 어떻게 골라요? 그거 뭐 이렇게 실적 같은 경우도 다 볼 수 있는데 네. 그거 뒤에 조금 뒤에 얘기하고요. 네. 일단 그 기업을 투자를 하면은 사실 더 궁금한 거는 네. 내가 투자한 자금을 어떻게 회수하지? 이게 가장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샀다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네. 이게 그 KOTC 시장 같은 데서 그 거래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팔 수도 있는데 네. 완전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도 찾아야 돼요. 아, 살 사람을? 그렇죠. 이게 정말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법은 뭐냐면요. 당근마켓? 2017년에 당근마켓이요? 그건 안 되고. 이게 뭐 PPL이었나요, 혹시? 아니, 아니요. 혹시 뭐 그렇게 거래를 하나? 어떻게 찾아요? 네. 정부에서 제안한 네. 방법은 상장 기준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거를 굉장히 완화시키면은 네. 기업들의 상장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뭐 KOTC라든지 코넥스라든지 완전 비상장 기업들도 코스닥 시장에 진입이 좀 쉽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투자자들도 이거를 뭐 매각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초기에 투자를 했더라도 여기서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코스닥 상장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이후에 굉장히 완화된 상황이고요. 네. 뭐 테슬라 요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테슬라 말? 요건? 네. 그게 뭐예요? 예전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면은 기업이 네. 이익이 어느 정도 나던가 뭐 네. 자본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이익이 안 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장이 됐다.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017년부터 이제 얘기가 돼서 도입이 됐는데요. 네.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적자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 각광을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네. 이 시가총액이 얼마 이상이다. 뭐 이런 요건들이 된다면은 상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성만 있고 투자자들이 그거를 인정한다면은 네. 적자 기업도 상장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상장 기준이 완화됐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기준으로 상장을 할 수도 있는데 네. 특례 요건도 굉장히 다양하게 완화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요건까지 생겼냐면은요. 성장성 특례라는 거에 일부로 네. IB 특례라는 게 생겼습니다. IB? 네. 증권사가 추천을 하면은 네.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도. 그건 너무 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하나 요건을 걸었는 게 네. 3개월, 6개월 정도 안에 네.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은 증권사가 사줘야 됩니다. 아, 사줘야 돼요? 네, 그 가격에. 그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상장 요건이 안 됐는데 네네네. 이거를
증권사를 믿고 샀으니까 주식이 떨어졌으면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약간 좀 상식적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하네요. 그러면은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기업을 상장시킬 때 아무거나 상장시킨다고는 못하겠죠. 잘 따지겠죠. 네, 이게 돈이 떨어지면 걸렸으니까. 본인들이 뒤집어 써야 되니까 네, 네. 손해를 보니까요. 어쨌든 네. 이런 다양한 상장 요건을 만들어가지고 뭐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은 세제 혜택도 주고 세금을 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좀 여러 가지 만들고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벤처 펀드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벤처 기업 투자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독특했는데 시장이랑 되게 잘 맞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벤처펀드 이 결성 금액이 이 지난해 그 사상 최대 금액까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OTC에 있다가 상장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유 많이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뭐 굉장히 상장 많이 됐잖아요. 혹시 이거 차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구성 종목수 보면은 네. 뭐 코스피는 뭐 10년째 한 800개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수가 지금 거의 1500개 수준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물론 ETF라든지 뭐 선박 펀드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좀 더 많아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됐었던 이유가 코스닥 상장 기준을 완화한 거고요. 네. 코스닥 상장 기준이 완화됐다라는 거는 이 상장한 기업들이 뭐 코스피에서 온 게 아니라 장외 시장에서 올라가고 코넥스나 네. KOTC에서 올라가면서 코스닥으로 간 거잖아요. 그만큼 비상장 기업들이 네. 상장을 많이 되고 투자자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KOTC 들어가서 저 볼 수 있는 그 비상장 회사들이 벤처 회사들이 얼마나 몇 개나 있습니까? 130개 정도 있습니다. 130개? 네. 요 관련된 뭐 펀드 같은 것도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죠. 공모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네. 굉장히 좋아할 거고 제가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그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 한 10%가 코넥스랑 KOTC에서 이동한 기업들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네, 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기준도 낮은 그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은 시장이잖아요. 이쪽에서 옮겨가는 과정이 많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공모주 이렇게 그 공모 주식 받는 거 얼마나 힘드니까 경쟁률 얼마나 심합니까? 네. 그만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네.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일단 KOTC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되지는 않습니다. 분기보고서를 네. 내는 업체도 있고 안 내는 업체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분기보고서라든지 공시를 좀 열심히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좀 투자자들이랑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시를 다트 같은데 자주 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르치라라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성실하게 공시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믿을 수는 있겠죠. 그것도 그렇고 주식 네. 담당자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네. 뭐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주 공시하는 회사. 그렇죠. 적어도 네. 분기 보고서 정도는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적어도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영업이익 순이익 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습니까? 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매출액은 적어도 증가해야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매출액이 감소하면은 이게 다시 매출액 증가하고 이익률 개선시키고 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완전히 스타트업 완전 그 기업이 그 설립된 지 뭐 몇 년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기업이 뭐 5년, 10년 정도 됐다면은 매출액이 한 최근 3년 정도는 적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그러니까 이익까지 몰라도 매출액은 반드시 확인을 해라.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로 보는 거는 네. 이거는 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직원들의 근속 연수를 보는 편입니다. 직원들의 근속 연수 그게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뭐 직원이 몇 명인지 남자 직원, 여자 직원 이런 것도 나오고요. 평균 근속 연수도 나오는데 뭐 기업들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대기업에 비해서 인력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근속연수가 높다, 평균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기업에 대한 가능성을 내부자들이 믿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맺힌 직원들은 아닐까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적어도 있지. 뭐 예. 근데 하지만 근속 연수가 길다면 그래도 근속 연수 아니 기업 자체는 오래됐는데 평균 네. 근속 연수가 막 1년 이내고 그러면은 아. 뭔가 의심스럽죠. 네네네네. 아. 블라인드 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좀 보면 더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다트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고 네. 뭐 내부 이렇게 IR 자료도 좋지만 숫자로 표시되는 뭐 이런 기업들 뭐 이런 것도 보시는 거 좋습니다. 아 하나 근데 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네. 이거 근속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년 도 기준으로만 나오거든요. 그 기업이 갑자기 인력을 크게 늘리면은 근속 연수가 좀 짧아지는 수가 있어요. 네. 이 근속 연수가 너무 짧다 싶으면은 작년 것도 한번 봐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아. 인력이 급격하게 막 한 두 배 세 배 늘어났다면은 네. 갑자기 근속 연수가 좀 짧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이 좀 그거는 작년 것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중간 중간에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내용들 가운데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KOTC에는 실제로 네. 핫한 스타트업들은 거의 없고 네, 맞아요. 사실상 고인물 시장인데 이 KOTC 통해서 사는 게 맞냐 이게?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왜냐하면은 KOTC 같은 경우에는 이 등록되기 위한 조건이 거래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등록 기업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우리는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OTC에서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가져오면은 KOTC에서 오케이 승인 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게 등록 기업부고요. 네. 지정 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거래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귀하의 회사는 이게 충분히 이 상장 그 거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렇게 요건을 만족하셨기 때문에 KOTC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면은 기업에서 오케이 하면 거래되는 게 지정기업부예요. 등록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뭔가 상장 의지가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고요. 네. 지정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 거래소에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어디가 더 클 것 같으세요? 지정기업부와 등록기업부. 갑자기 물어보신가? 등록으로 갈까요 그러면? 네, 등록기업부는 생각보다 작고요. 지정기업부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인물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를 이 상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장을 굳이 안 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KOTC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당연히 좀 고인물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등록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의지가 있고 이게 추가적으로 코스닥이나 코넥스로 그 이전 상장을 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건 맞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등록 기업부가 되려면은 네. 우리가 상장을 하기 위한 어떠어떠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장성 있고 정말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풋풋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네. 예를 들어 어떤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 회사가 정말 아이템 조건이 잘 나가요. 네. 만약에 그런 벤처 회사라면 야 무슨 KOTC야? 우리 투자 잘 받아갖고 바로 우리 저 코스닥 직상장이 아니 뭐 우리 나스닥 생각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친구들은 아예 그냥 KOTC도 오지도 않아. 네. 그러면 뭔가 조금 잘 안 좋은 혹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성장성이 크게 있거나 아니면 정말 상장할 꿈이 제대로 있지 않은 친구들 혹시 모여 있는 거 아닌가는 걱정. 왜냐면 이제 이런 데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높은 수익을 그래서 어떤 뭐 상장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제 가는 건데 오히려 이쪽 그 KOTC에 이렇게 몰려 있는 회사가 별로 매력이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여기는 네. 왜 상장을 안 시키지 싶은 기업들도 있고 이거는 네. 좀 대주주가 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상장을 안 시키는 기업들도 있는데 네. 뭐 어쨌든 코스닥 같은 데로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전 상장을 시켜가지고 공모주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면은 네. KOTC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었던 정말 성장성 있는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이 네. 사업 보고서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낭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리소스를. 네네. 이런 그 정보의 접근성이 어려운 기업들보다는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현금 흐름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고를 생각이시라면은 네. KOTC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아,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까? 드리는 거죠. 아 그럼 진짜로 그 KOTC에서 있다가 네. 상장해서 괜찮은 길을 걸었던 네. 그런 몇 기업들 혹시 어유 많죠. 뭐 몇 개만 예를 좀 들어도 있고 카페 24? 네. 아 KOTC 있다가 간 네,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시죠 카페 24. 카페 24. 네. 만약에 해외... KOTC 때 샀으면은 정말 네. 성공적이었겠죠.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이게 아닙니까? 네. 이거 PPL인가요? 아니 뭐 어차피 회사에 나왔는데 아, 카페 24. 네. 네. 아 그런데 이제 KOTC에서 있다가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그 기업들이 아, 의지를 갖고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이 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거절할 수도 있죠. KOTC. 네. 근데 상장하기 전에 뭔가 네. 이렇게 시장의 평가를 받고 하기 위해서라도 네. 상장 의지가 있다면 뭐 코넥스나 KOTC에 먼저 상장 거래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겠죠. 상장 의지가 있다면. 아, 일반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일단 네.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세금.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건 2022년까지 얘기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거래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안 냅니다. 면제예요. 네. 지금 거래세만 내죠.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KOTC에서 거래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 이 벤처 기업을 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정부에서 이 KOTC에서 거래됐다고 한다면은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는 네. 항목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KOTC 거래를 할 때 대기업 거래하려고 KOTC 거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사신다면은 KOTC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좀 그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 점에서는 네. 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좀 바뀌는 게 내년까지는 아닌데 2023년부터는 증권 수익에 대해서 투자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뭐 물론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네네네. 근데 이거에 투자 소득을 합치는 범위에 장외 주식까지 합쳐지거든요. 장내 주식, 장외 주식.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3년부터는 좀 더 그 세금 측면에서는 몇 가지 유리한 방법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뭐 선점 측면에서라도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세금 부분도 확실히 좀 플러스 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벤처 또 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데 남은 이야기들 조금 더 모아서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높아지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부의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오오 오른다 뭐 일단 사볼까?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 아씨 팔아야 되나? 잠깐 아직도 원칙 없이 매매 중인 당신에게 지금 꼭 필요한 강의 연불리의 주식 기초교육 네 자 지금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동찬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스타트업 또 벤처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아닌 좋은 또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회사들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지를 제가 살짝 좀 배우고 있고 대신 투자하면서도 투자를 결정하셨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예를 들면 뭐 자주 공시를 한다든지 뭐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점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점들 좀 저희가 유의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뭐
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장내 시장이랑 네. 장외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네. 좀 더 접근하시기가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KOTC 시장을 장외 시장의 전부인 것처럼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장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장내 시장 하면은 세 가지가 있죠. 국내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장내 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조건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거래됐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세 개 시장은 장내 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장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장외 시장 커뮤니티 뭐 이런 데 생각나시는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순수 장외 시장도 있고요. 거래소에서 장외 시장을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KSM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실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한국거래소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되는 게 바로 이 KOTC라는 시장입니다. 네, 이 KOTC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랑은 약간 시스템이 몇 가지가 다른데 대표적인 게 이게 경쟁 매매 방식이냐 상대 매매 방식이냐 이런 의미인데요. 말로 드리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주식을 사고 싶어요. 50주를 얼마에 사겠다라고 올렸을 때 네. 딱 50주를 파는 사람이 이 가격이 맞았을 때 거래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네. 가격만 맞다면은 이 사람이 10주, 이 사람이 20주, 이 사람이 20주 세 명한테 거래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경쟁 매매 방식이고요. 상대 매매 방식 같은 경우에는 KOTC에서 쓰고 있는 방법인데 금액과 거래량이 이렇게 호가가 딱 맞아야지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내가 50주를 산다고 하고 저쪽에서 30주를 판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맞아도 성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이런 점은 당연히 그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량은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거래량이 적다라는 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KOT 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시죠. 그 얼마나 갖고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예요? 아, 기간이요? 보유기간. 기간은 상관은 없는데 이제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가지고 있느냐 1년 미만 가지고 있느냐 뭐 네. 그 대주주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아요. 네네네. 아, 세율이 좀 달라진다. 네, 맞습니다. 그 주식이랑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기간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혹시 제가 투자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입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거를 어디 국세청에 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알아서? 아, 그게 네. KOTC로 하면은 증권사에서 다 됩니다. 아, 그냥 그쵸? 제가 투자한 것만 이렇게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된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있으면. 네. 그렇게 아주 그 세금 공제받는 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제 생각에는 2023년 되면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전면적으로 뭐 도입이 되잖아요. 뭐 물론 이거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완전히 무효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 2년이나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 간다면은 네.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이렇게 한꺼번에 조율할 수 있는 게 생길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끼끼님은 약간 좀 금액이 크신 모양인데 KOTC에서 대주주 요건을 좀 물어보셨거든요. 아, 그 똑같습니다. 거래소랑. 네. 아, 그건 같습니까? 네네. 동일하고? 아, 대주주가 되실까봐 걱정하시는 거면 코스닥이랑 똑같습니다. 예. 아, 여기는 대주주가 꽤 적은 금액으로도 가기도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금액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 어쨌든 그 비율은 코스닥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KOTC가 아닌 경우에는 네. 일단 그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네. 사실 대주주냐 아니냐보다는 이 거래 금액이라든지 뭐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세금 공제라는 혜택도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정말 여기서 한번 코스닥 상장 혹은 뭐 코스피 상장 등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거둬보겠다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데가 여기겠죠, 설마? 맞습니다. 뭐, 그만큼 위험성이 네. 높지만 그만큼 네.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수익 성과도 좋고 네. 전 기업 전 아니, 국가 전체로 본다면은 돈이 필요한 정말 중소기업들의 네, 돈이 간다는 네. 점에서 경제 정책으로 본다면은 이런 거를 위험한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은 네.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튼 이 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주 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는 아유, 그렇습니다.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주식거래 경험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성향상 조금 더 고율의 어떤 투자 이익 같은 걸 노리시는 분들께서 네, 위험선호도 높으신 분들한테 좋죠. 아마 그런 분들이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끝으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네네. 전에 한번 나왔을 때 네. 이 양도소득세 관련된 말씀 드리면서 네. 2023년에는 이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다. 이게 2022년 보통 선거가 끝나면은 네. 대선이 끝나면은 이 세법 개정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좀 세법에 대해서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고려한다면은 2023년 세법 관련돼서도 지금 기준이랑 막상 2023년이 됐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이거 정도는 좀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반드시 좀 인지하시고 네. 투자에 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원래 이제 퀀트를 네.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퀀트 관련해서 또 숫자로 궁금한 게 생길 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